방에서 도구 손질하고 있는 도라에몽. 카메라 렌즈를 닦아주고 있는데요. 깨끗하게 잘 닦여졌나 확인하고 있는데 친구가 한 장 찍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널 위해서 안 된다며 거절하는데요. 이건 눈 높은 카메라라는 도구로 예쁜 얼굴만 좋아해서 못생기면 사진을 찍어주지도 않는다고 하죠. 친구는 삐져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찍어보자고 하고 결국 사진을 찍어주는 도라에몽. 기계도 인정한 못생긴 얼굴로 친구의 얼굴은 사진에 없네요. 괜히 버럭하는 친구. 그러는 네 얼굴 찍어보자고 하며 도라에몽 찍으려고 하지만 도라에몽은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들한테 가져와서 도구에 대해 말해주고 비실이를 찍어주는데 비실이도 못생긴 얼굴 인증. 이후로 이슬이도 찍지만 이슬이는 카메라한테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사진에 찍히기 위해서 예쁘게 꾸미고 온 도라에몽. 다음은 퉁퉁이를 찍을 차례인데 도라에몽은 퉁퉁이가 사진에 찍힐 리가 없다면서 퉁퉁이 성격에 얼굴이 안 찍히면 카메라는 박살이 날 거라고 합니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눈높이 카메라는 덜덜 떱니다. 친구는 빨리 찍으라는 퉁퉁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셔터를 누르는데 박살나고 싶지 않았던 카메라가 퉁퉁이 얼굴을 잘 찍어줬네요. 카메라 주제에 사람 얼굴 평가하고 아부까지 떠는 도구였습니다. 잡초 뽑고 있는데 갑자기 화내면서 나타나는 도라에몽. 팥이 너무 달아서 단팥빵의 오묘한 맛이 사라졌다며 화내면서 빵집 아저씨한테 따져봤지만 그럴 리 없다며 무시당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감 흔들기로 아저씨의 자신감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 도구를 설치하고 아저씨 머리에 수신 안테나를 달면 준비 끝. 그리고 도라에몽은 팥이 너무 달다며 단팥빵을 먹어보라고 합니다. 아저씨는 빵을 먹고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더니 도라에몽의 말이 맞다며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 후 집으로 온 친구는 잡초를 덜 뽑아서 화난 엄마를 보게 되고 도라에몽에게 안테나를 받아서 엄마에게 단 후 잡초는 사실 엄마가 뽑기로 했던 거라며 우깁니다. 자신감 없어진 엄마는 미안하다며 잡초를 뽑기 시작하죠. 친구는 고양이한테도 안테나를 달아서 쥐한테도 당하는 자신감 없는 고양이로 만들고 유리창에 비친 얼굴 보며 자뻑하는 비실이한테도 달아서 비실이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퉁퉁이도 자신감 없는 버전으로 만들어서 괴롭히고 다닙니다. 그중 최악은 이슬이한테 도구를 썼을 때인데 나한테 미움받으면 널 좋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죠. 그 말을 들은 이슬이는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며 매달리는데 인성 터진 도구랑 인성 터진 친구의 시너지가 폭발한 환장의 콜라보레이션 에피소드였네요.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며 간식 먹고 있는 도라에몽. 친구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달려가는데 난로 좀 켜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도라에몽은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 램프를 문지르면 연기가 나오고 이 연기 로봇은 친구가 시키는 일은 다 해준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연기 로봇을 주고 쉬러 가는데 쉬는 중에 다시 로봇에게 끌려가는 도라에몽. 친구가 난로 켜달라고 했지만 방법을 몰라서 도라에몽을 끌고 온 거죠. 결국 도라에몽이 다 합니다. 난로 다 작동시키고 이제 좀 내려가서 쉬려는데 내려가는 와중에 다시 끌려가는 도라에몽. 자신은 방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 친구의 만화책을 찾으라고 시키죠. 도라에몽이 내려간 후 친구는 로봇에게 숙제를 시키는데 숙제를 들고 나가더니 순식간에 숙제를 다 해옵니다. 그 후 심심한 친구를 위해 카드랑 먹을 것도 가져오는 연기 로봇. 하지만 숙제는 선생님 시키고 카드랑 과자는 비실이랑 퉁퉁이한테 뺏어온 건데요. 이 인성 터진 로봇은 자신이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물건을 빼앗아서 임무를 완수하고야 말죠. 친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세뱃돈을 100만원쯤 받고 싶다고 하고 알겠다고 하면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연기 로봇.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보니 연기 로봇이 아빠에게 100만원 내놓으라며 삥 뜯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100만원이 없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돈 뺏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에 가서 은행 강도짓까지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삥 뜯는 거 보니 어딘가 마탱이가 간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